2022년 11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기까지 합니다. 아멘. 6장 3절까지. 샬롬.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설교를 두 번이나 하네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4시에 나와가지고, 4시 반까지 찬송하고, 4시 반부터 5시까지 설교하고, 끝난 줄 알았어요. 나는 시계를 잘못 봐가지고, 4시 15분에 나와가지고, 4시 반에 예배 드리고, 장로님이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아, 오늘 안 오시나 보다. 그러고 이제 다 끝나고, 불 다 끄고, 이제 기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나오더니, 불을 왜 껐냐고 그러더라고. 아니, 예배 이제 끝났으니까, 기도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그러냐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두 번 합니다, 지금. 자, 오늘 이 6장은 모세가 바로와의 첫 대면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내용이 6장 1절로 9절이고 다시 바로 앞에 서게 하시는 내용이 6장 10절로 13절이며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혈통에 관한 내용이 6장 14절부터 27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로 30절은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 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반복입니다. 오늘 6장 1절로 13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바로를 대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고역 속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에 위로로 화답하시고 믿음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근거로 기필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확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심한 고역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이제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세에게 확신과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소명을 재차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지금 모세가 낙심하고 있죠. 모세에게 여호와께서는 이제 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보리라 라는 말씀은 곧 즉시 볼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왜 지체하시느냐고 묻는 물음에 대한 응답이죠. 지체하지 않고 곧 어떤 일이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아무도 견뎌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능력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을 쫓아버리듯이 애굽에서 내보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호와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존재의 근본이신 분, 동시에 무한하고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속하신다는 약속이죠. 둘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6장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이 말은 강하고 능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족장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려주지 않고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름 자체는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또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뜻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체득하지는 못했다라는 뜻이죠. 여호와가 구속의 주, 언약의 주임을 모세에게 비로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의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그들이 우거하는 땅, 곧 가나안 지경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에게까지는 정착지가 아니라 우거했다는 말은 임시 거했다라는 거죠. 임시로 거한 땅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경에 정착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족장들과의 언약을 이제 성취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이 빼낸다라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빼앗아 낸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학정과 고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빼앗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곧 우리 영혼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빼앗아 내어서 참생명과 기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 표심팔, 이 표심팔은 하나님께서 함께 행동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신명기 11장 2절에 보면 표심팔이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아멘. 하나님의 능동적이고도 강권적인 도움을 표심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재앙, 애굽 위에 내릴 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애굽을 단순히 놀라게 하고 두려워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심판하는 형벌을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구속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위험에 처한 가문의 재산이나 사람을 물을 수 있는, 혈족이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 되어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6장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공로나 선행이 있어서가 아니죠.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맹세한다는 말은 하늘을 향해 손을 쳐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약속을 신실히 이행할 것을 나타내는 행위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치는 것이 맹세입니다. 신명기 32장 40절에 이 행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간들을 상대로 친히 손을 들어 언약하시고 또 그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능력에 의해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분배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숨이 짧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숨이 짧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으로 호흡을 잘 못하게 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호흡하지 못하게 하는 내적 요소, 즉 고민, 좌절, 실망 등으로 인해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상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 신앙은 이처럼 애굽의 학대가 가중됨에 따라서 불신앙의 상태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에는 찬성했지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뒤따르는 고난에는 동참하여 함께 하나님의 펴신 팔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광야 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나 성도는 고통이 없는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본성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광야 생활이 바로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고난과 고통이 오면 교회 나옵니까? 안 나오려고 그러죠. 교회 다니다가 나에게 좀 슬픈 일이 생기면, 아픈 일이 생기거나 교회 교인들과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면 교회 안 나오죠.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와 영광만 따먹으려고 하고 나에게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고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신앙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신념. 자기 고집으로 다니는 거예요. 기쁘면 교회 오고 아 기분 나쁘면 안 오는 거예요. 감정에 충실한 거죠.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목이 어떻다고요? 곧아요. 목이 어떻다고요? 목이 이렇게 곧다. 뻣뻣하다. 고개를 숙일 줄 모른다는 얘기. 신명기 31장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아멘.
이스라엘이 더 심한 고욕에 처해지게 되었음을 이 역사의 혹독함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좌절한 원인이 그들의 불신앙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근본적인 고통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구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하고 자꾸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아론이 누구냐? 목회자예요, 목회자. 자꾸 목사만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안 되노? 교인이 왜 없노? 자기들이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목사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고난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신 것이라면 그 뒤에는 반드시 복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이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아따 재수 없다, 아따 운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 고난이 복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평생 고생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본문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모세로 해서 단지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서 더 발전해서 이제는 아예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겠다고 선포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가벼운 짐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더 무거운 짐이 부과된 것이죠. 본문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입이 둔하다라는 말은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이다라는 뜻입니다. 맡은 바 소임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한 무능한 입술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설득시키지 못하는 무능한 자신이 모세 얘기입니다. 지금 어찌 바로를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고 모세가 자기를 불신하고 주저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3장에서 5장까지 나타난 출애굽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출애굽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 누구다? 주체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4절로 19절 말씀해 보면 애굽에 이주한 이스라엘의 간략한 가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들의 족보가 나오는 것은 비록 절망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들 조상을 잘 지켜주셨고 이후로도 계속 그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족보의 축을 이루는 두 인물인 모세와 아론의 역사성과 그들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해 오셨는가를 알림으로 그들의 신적 권위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을 근간으로 한 이스라엘 열두 족속의 구성을 설명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14절입니다. 본문 14절.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아멘. 집안의 어른이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죠. 야곱이 라반의 맏딸인 레아에게서 얻은 맏아들이며 열두 형제의 맏형입니다. 그는 서모인 비라와 간통한 죄로 야곱에 의해서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아멘.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걸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아멘. 그러나 여기서는 그가 서열상 야곱의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와 그의 후손이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문 6장 15절입니다.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아멘.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성격이 급하고 잔인하고 비신앙적 성향이 다분했죠. 이런 사실은 그가 바로 손 아래 동생 레위와 함께 세겜 사람들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또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 왜 죽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겜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했죠. 그래서 오빠인 레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창세기 34장 25절로 26절에 잘 나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아멘. 시므온과 레위가 이런 아들이었다, 굉장히 과격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족보에서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6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악과 머라리오.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137세까지 살았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연치라는 말은 이빨의 연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빨의 연수라는 뜻은 뭐냐면 출생연수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셋째 아들인 이 레위에 대하여서는 4대손까지 세대별로 소상하게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출애굽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아론의 가문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강해라서 조금 깁니다. 각오하고 앉아 계세요. 좀 길어요. 레위와 고학과 아므람과 모세 그리고 아론의 수명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살았나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4대 집안이죠. 집안 4대입니다. 하나님께서 4대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예언이 성취됨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지목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또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의 가족에게 내린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인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아멘. 이 게르손은 레위가 낳은 장남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정착 후에 갈릴리 지역과 형제 지파들에게서 받은 13개 성읍에 거주합니다. 여호수아 21장 6절 그리고 27절입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27절입니다.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상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보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아멘. 게르손 자손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고아세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아멘. 고아세는 레위의 둘째 아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할아버지죠. 그의 우손들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이동시키는 특별히 성소의 기물을 담당하는 귀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민수기 3장 27절로 32절입니다. 고앗 세계에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머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멘. 레위 족속 중에서 제일 작은 족속입니다. 광야에서는 장막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민수기 3장 35절에 나옵니다.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머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아멘. 이 머라리 자손은 그 당시 성막, 널판, 띠, 기둥, 받침, 기구, 기타 그 모든 것에 쓰는 제사 기구들을 관리를 했습니다. 민수기 3장 36절입니다. 머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아멘. 민수기 4장 29절로 33절입니다. 너는 머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므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그리고 아론의 막내 아들 이다말의 지위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 6장 20절입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이 아므람이라는 말은 고상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죠. 이 사람과 동일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사람이 아므람이에요. 그러나 모세를 레위 고핫 아므람에 이은 야곱의 4대손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겨우
4대밖에 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연 출생을 따져볼 때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이는 당시 족보를 기록할 때에 생략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호수아 집안의 경우에는 에브라임의 10대 손이라는 점에서도 비교해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고모인 요게벳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오. 아멘. 고라라는 말은 대머리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머리가 대머리였나 봐요.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가 그 추종 세력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민수기 16장 28절로 35절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이게 고핫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방과 시드리오. 아멘. 이들은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할 때에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짐 밖으로 옮기는 일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6장 23절로 25절입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셀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아멘.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 아론 가문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기에는 성경 족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여인들이 나오죠. 즉 아론과 엘르아살의 아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 주요 제사장 가족들의 후손을 밝히는 것인 동시에 그들 가족들의 성결한 혈통을 밝혀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데 흠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제사장 위임을 받은 후에 성막에서 분향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고 훗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분배합니다. 민수기 20장 25절로 28절과 여호수아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며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여호수아 14장 1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이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의 뒤를 잇는 대제사장이죠. 바알보올에서 거룩한 의분으로 이스라엘 내에 있던 음행을 척결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26장 6절로 13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읽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복될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6절입니다. 시작!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아멘. 사사기 20장 28절입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아멘. 군대라는 것은 조직과 체계 그리고 전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핍박을 받는 약소, 노예 민족이나 목적지가 없이 유랑하는 떠돌이 민족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힘이 있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으로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한 후에 이스라엘은 군대로 이름 지어졌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거론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혈통의 순수함과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하달받은 당사자들이다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이들의 말에 순종하고 출애굽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본문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죠. 14절로 17절에 기록된 레위 가문의 족보로 단절되었던 이 출애굽 역사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이 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 가문의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가문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앙의 집안이라면 여러분이 모세와 아론이 되어서 여러분 집안을 출애굽시키라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우리 인생의 참 가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거룩한 구원을 얻었으니 이 거룩한 가치를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이제는 이 참 복음을 우리가 거저 받아 먹고 누리고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출애굽의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출애굽의 기록은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의의 갑옷으로 입은 제사장으로 책임을 다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이 땅에서 거룩한 군대가 되어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마귀와 싸워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군대입니다. 전투를 하십시오. 여러분 삶은 우리 살아가는 일생을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이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일생이란 말은 한 번밖에 못 산다는 뜻이죠. 두 번 살면 이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인생을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과 지명으로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 이 큰 가치와 선물을 어찌 온 몸으로 다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율 어린 이 은혜를 여러분 혼자 가지고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무조건적인 이 선물을 받아서 우리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묻죠? 제자들이 우리가 몇 번 용서할까요? 물으니까 7번, 70번씩 용서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용서라는 말 자체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뭘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용서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할 자격이 있어요? 없습니다. 누가 용서하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누구의 힘을 빌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의 친구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참된 식탁의 복음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참떡을 생명의 떡을 생명의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몸으로 또 심령으로 만들어 나가며 우리 인생을 출애굽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더 단단해져서 복음으로 무장해서 양떼를 잘 목양해라 라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악해지는 만큼 주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휘어 감싸 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표심파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